영화 어떤 영화든지 다 고생하고 힘들게 다 진심을 다해서 촬영을 하겠지만 이번 영화는 조금 더 남달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가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와 배우분들이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더 제가 느끼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늘 이렇게 마음 한 켠에는 그게 잘 잊어먹고 그랬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산이 주는 저희들한테 주는 어떤 되게 좋은 위대한 감정들.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통해서 그 주는 게더 얼마나 크게 위대한다라는 거를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잊지 못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지라 그것을 지배당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만큼 촬영 끝난 이후에 많이 배웠고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감독님과 함께 작품에 임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기분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켜주지 못할 때가 가장 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의 어떤 대상으로서, 제가 뭔가를 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박무택 가족들, 그다음에 그 함께 그 산에 묻혀있는 동료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 가족을 위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이지만 헌신했다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뜨거운 영화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관객분들도 그렇게 함께 올 겨울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산악 영화인데 한국에서 이런 산악 영화를 처음 본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게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제일 고생을 덜 했거든요. 혼자 나온 장면 많고 뭐 뒤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 들고 고생하신 배우 선배님들 또 수많은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여러분 이번에 히말라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